이 사진은 그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이라 하면은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다음에 뭐 IBK 뭐 이런 종류의 은행들 있잖아요. 그 은행의 본부장까지 했습니다. 은행의 본부장이라 그러면 지역 본부장이기 때문에 몇 명 안 돼요. 뭐 행장까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계열사의 전무 부사장 뭐 이 정도 역임을 했던 사람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이제 통변을 할 텐데요. 이 사주는 참 좋은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까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를 정감격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인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게 뭘 어떤 쪽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용신이 달라지니까, 용신이 달라지니까 격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 병, 갑이 나오겠죠. 지장갑이. 자, 기토로 잡을 수 있고, 정화로도 잡을 수 있고, 을목으로 잡을 수 있는데, 기토로 잡는 것은 조금 약하다. 나머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중 무토가 투환되고 올라왔고, 여기서는 병화가 투환 안 되고 정화가 투환됐어요. 그럼 우리가 순수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원칙은 있어요. 뭐냐면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한 거 위주로 잡는다 이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봉기 갑목이 투관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게 뭐냐 이걸 찾아내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기 투관이라도 격을 잡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진술 충묘월은 무토 기토 일간이 진술 충묘월일 경우에 봉기 투관일 경우에는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신사회월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잡는데, 그러면 갑목이 투관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토, 병화, 기토, 정화 중에서 지금 뭐가 투관됐냐? 무토가 투관됐고 정화가 투관됐어요. 자, 여기서는 정화로 격을 잡을 것이냐 무토로 잡을 것이냐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뭘로 격을 잡을 것이냐? 정화로 잡아야 된다. 자,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인호 여기서 화곡을 형성했어요. 화곡을 형성했습니다. 자, 인호는 무토한테는 뭐냐면은 편간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광지절이기 때문에 토한테는 약하다. 토가 힘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토가, 인호가 여기가 자기 제왕지고 인목이 장신지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오행상으로 이것은 화다 이거예요. 오행상으로 화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행상으로 인호 화국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정관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편인격의 정란을 용신할 수도 있고 정남기역의 인성을 용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다르다. 상황은 왜? 대운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격이 뭐냐에 따라서 성격이 될 수도 있고 파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남기역의 경우를 우리가 따져본다. 자, 정남기역에서는 성격의 제일 먼저 인성을 용신한다. 인성은 정편인을 가지 않고 정인이든 편인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예. 인성을 용신하는 것은 이거는 이유는 뭐냐? 정관을 보호한다. 자, 길격은 재관인식. 길격은 격이 안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용신이 최고예요. 그래서 길격의 첫 바탕 용신은 격이 생한 것은 항상 용신이 된다. 격이 뭘 생하냐?
관생인 한다 이거예요. 관생인. 격이 정관격이기 때문에 인성을 쓴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정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식신상관 임계수인데 임계수를 무토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토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재성은 정편인 가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정관을 생한다. 이유를 정관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관이 힘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정관경이 격이 생기 때문에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지만 격이 되면 좀 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정관격에서는 크게 나누면 이 용신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세 번째는 일간과 합원하는 경우. 정관격에 일간과 합원, 이거는 엄밀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양일간은 일간과 합원하는 것은 항상 재성하고 합원하고, 엄밀간은 정관하고 합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일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 네 번째, 재와 인이 분해하면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와 인이 분해합니다. 재와 인이 일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같이 붙어서 싸우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재화인이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걸 갖다가 고관부부라고 해요. 관이 인성도 필요하고 관은 임금이에요. 정관은 임금인데 인성이라는 좌위정, 재성이라는 우위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갖다 놨더니 얘네들이 나를 도우라고 갖다 놨더니 얘네들이 매일 싸워. 매일 싸우니까 임금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같이 붙여놓으면 싸우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은 둘 다 나를 도우는 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행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귀한다. 이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단서 하나 붙어요.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단서입니다. 제가 인상을 해보니까 재인불행하면 여기서 단서는 뭐냐면 식신상관이 오지 않아야 돼. 재인불회했다고 해서 서로 재성도 힘을 가지고 인성도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천간은 움직이면서 동합니다. 그래서 재성이라는 놈이 인성을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오면 인성이 재성을 인성이 식신상관을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식신상관은 천간을 친다 이거야. 천간을 친다. 길격은 격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관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재화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때는 자, 인성이 정관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자, 이유는 뭐냐면 인성이 식상을 이미 제압을 해놨어요. 정관을 못 건드리게 제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자 이제 또 설명이 가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항상 정관은 관사 혼자 관사 혼자의 경우를 판단을 해야 돼요. 편관격이든 정관격이든 관사 혼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사 혼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을 남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관사 혼자일 경우에는
거살유관. 거살유관하는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기든지 아니면 합살유관. 합살유관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정관격은 격이 성격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몇 가지가 안 나와요. 몇 가지가 안 나옵니다. 편관격만 해도 한 7, 8가지가 나오는데 정관격은 몇 가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아야 한다. 자, 이제 이 사주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정관격에 이 인성을 용신하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이제 공망은 이제 술해가 공망입니다. 경신금 일간은 지지가 충하는 직진계의 공망이에요. 그러면 자축 이전에 술해, 술해가 공망이다. 그럼 술해가 공망이다. 술해가 공망이면 무토가 공망이요. 임수가 공망이다. 공망은 항상 본기만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격은 공망 맞지 않았는데 이 용신, 이게 용신이잖아요. 용신이 그래서 은행장까지는 못 갔다 해요.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고 일간도 강했다면 은행장도 할 수 있는 사주인데 결국은 용신에 공망을 맞았어. 그리고 일간이 사실상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일간이 오로지 축토에만 통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간이 약하지만 이 인성이 일간 바로 옆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에서 인성을 용신하는 게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관격은 일간이 신약해지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극한으로기 때문에 신약해지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을 용신할 때는 정관도 지켜주고 일간도 생활을 해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관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망을 맞았어요. 공망을 맞았지만 이 무토가 대단히 강합니다. 격도 강해요. 자, 일간도 인성의 생을 받으니까 또 신약은 신약이지만 일간의 생을 받기 때문에 무작정 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겁운도 다 괜찮습니다. 인성운, 비겁운 다 괜찮습니다. 자, 이때도 사화에 경금이 자기 통금척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이때도 괜찮고. 또 정관은 뭘 겸하고 있느냐? 조후용신도 겸한다. 그래서 조후는 왕법인데, 조우용신과 격궁용신 이와 같이 맞아 떨어질 때 이때가 서로 아주 유정한 관계라고 했어요. 고전에 보면 유정한 관계냐 무정한 관계냐 이걸 설명해 가는데 유정한 관계다. 정이 있다. 격궁용신을 따르자니 조우가 안 맞고 조우를 따르자니 격궁용신이 안 맞고 이러면은 내가 뭔가 출시하려고 했는데 내가 추워 죽거나 더워 죽고 내가 뭘 좀 한 춥거나 더운 게 해결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엇박자로 가는 것은 무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유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용도를 잘 타고 갑니다. 자, 임 때문에 조금 삐걱합니다. 이때 이유는 뭐냐면 무토가 임수를 이미 눌러놓기는 해도 이와 같이 합을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무토가 해결을 잘 못해줘요. 그래서 이때 정관이 좀 묶여가지고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무토의 상황에서 보면, 무토의 상황에서 보면 임수를 그래도 반대로 임수를 많이 약하게 눌러놨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성성장구합니다. 왜냐하면 개소가 와서 정화를 치고자 하나, 상관경관이거든요. 그러나 무토가 합으로서 자기 희생을 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오미는 조영신과 겸해서 더군다나 정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 자, 간목이 들어와서 정관을, 생을 할 수도 있고, 무토를 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용신이 서로 다투면 안 돼. 용신을 이미 내가 용신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투면 이게 고관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지 않도록 간목이 들어왔는데 경금이 간목을 쳐내서 무토가 용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자, 을목이 들어와도 을경합으로 이 비견이라는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비견이 아버지거든. 자, 비견이 아버지라면 궁으로 볼 때 연간은 아버지를 의미한다. 고전에 보면 여기 할아버지, 부모, 나와 배우자, 자식으로 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전에서는 3대가 같이 살 때는 그 이론이 맞는데 제가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론을 적용을 해보니까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연주는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하고 월은 그 사람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용신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집안도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역할도 이 사람은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격이 시간에서 투관되고 왔어요. 격이 시간에서 투관됐다는 것은 자식들도 다 괜찮다. 이 자식이 지금 셋인데, 이 사람 자식이 셋인데 다 사주가 좋아요.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 자, 더더구나 이쪽이 이제 여기 신금, 이때는 일간의 걸록이 들어와서 힘이, 여기는 일간의 걸록, 여기는 일간의 양이 가장 내가 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지금 금년에 이제 60이거든요. 60. 내년 한갑인데 지금 뭐 지금도 다른 뭐 회사에서 좀 도와달라 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뭐 이 을류 대운까지는 자기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정관격이 뭐 행장까지 못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직장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탑클래스까지 갔던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격의 인성용신하는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